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보수의 정통적자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힘차게 외쳐봅시다. 김정은과 짜고 치는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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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 파탄내는 문재인은 물러가라! 나라 걱정이 돼서 오늘 새벽에 CNN 들으니까 다시 2월에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 핵을 폐기하라는 주문보다는 미국의 북한 제재 완화해달라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한미동맹을 파탄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월 18일 날 우리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오픈 기념 세미나에 제가 박희락 교수님을 안보 전문 발제자로 모셨는데 어제 박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미 방위군 분담금 4,500억 못 줘가지고 대한민국 한미동맹 파탄난 일 있느냐?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들 모금운동 해가지고 그거 주고 한미동맹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권 대한민국 안덕 파탄내고 민생 파탄내는데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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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유튜버 방송 중에서 정규재 TV 우리 태극기 세력을 폄하하고 태극기 부대가 점점 들고 대한애국당을 폄하하고 있어. 이 양반이 보수가 아니에요! 정규재 가짜 보수 물러나라! 정규재 씨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 당원들이 정규재 구독 절도가기 그리고 방송국 앞에서 연일 시위하면서 우리 대한애국당을 모독하는 정규재 TV 절도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황교안 씨가 엊그저께 썩어빠진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기자회견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탄핵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고 반문연대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상한 행보를 하고 있어요. 황교안 씨는 오늘에도 반성하고 당장 제한당을 탈당하라!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은혜를 보훈하고 새로운 보수를 건설할 수 있도록 황교안 씨 똑바로 제신하라! 여러분, 더불어 터진당 손혜원이가 그 아버지가 과거에 국가보훈차 유공자로 6번이나 떨어졌는데 어떻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7번째 애족장 훈장을 받았는지 의아하게 이를 뗐습니다. 과거 그의 부친 손용호가 조선공단에서 합당한 것 때문에 5번, 6번 떨어진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훈장을 받았는데 당장 취소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합니다!